안녕하세요. 유에너스입니다. 오늘부터 유에너스 채널을 통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과 브랜드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유에너스는 패브릭 사업을 시작으로 카페트, 바닥재, 월패널, 벽지, 최근에는 아크리니아 주방과 스텔라웍스 가구까지 해외 최상위 주거 브랜드 70여 개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브랜드의 장인정신과 기술력을 진심으로 다루고 소개하며 20년간 소싱 역량과 안목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남다른 경쟁력으로 고객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녹여내는 섬세한 공간 큐레이션을 제안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집이 너무 칙칙하고 답답하거나 오래된 소파가 덩그러니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걸 본 거죠. 공간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유에너스의 패브릭 2023년 신제품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유에너스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한 수입 자재들을 보고 만지며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른 자재로 커튼, 블라인드, 가구 어포스토리 등 인테리어에서 응용 가능한 모든 형태의 패브릭 아이템 제작이 가능하며 현장 마감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에너스 패브릭 브랜드 중 데다, 짐머앤로드, 크리에이션 바우만을 소개합니다. 크리에이션 바우만은 2023년 Forever Young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Forever Young을 통해 크리에이션 바우만은 개인 주택을 위한 컬렉션, 샤리에코, 스칼라, 놀린, 포엠, 에덴, 데일리와 영 제너레이션을 표현하는 반항 젊음을 다룬 컬렉션, 다이어리, 크래프트, 라이즈의 두 가지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자, 크리에이션 바우만 제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히든 글레어 제품이라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원단에 반짝거리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저희가 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차단해낼 수 있어요. 뒷면 보시면 반짝이는 부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은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반짝이는 것들이 있죠, 뒷면에. 자, 훑어드릴게요. 얇은 시어 제품에도 이렇게 앞뒷면이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뒷면에서 사실은 그 반사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택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반사 표면이 이 뒷면에 감으로써 우리가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짜라라. 자, 이거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뒷면에 반짝거리는 요소가 있죠. 크리에이션 바우만은 특별히 이런 방염이라든지 반사, 힐앤글레어 같은 제품처럼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자, 이번에는 크리에이션 바우만 기능성 제품 중에서 어쿠스틱, 흡음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 제품들은 보통 저희가 사운드를 뭐 막아준다, 소리를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마기라든지 굉장히 두꺼운 재질감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얇은 시어 제품에서도 흡음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에이션 바우만만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렇게 손이 비칠 정도로 얇은 시어 제품은 속지로 저희가 많이 쓰는데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쓰시기도 하는데, 그런과 동시에 공간 구분에도 사실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색깔도 이렇게 라이트한 컬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는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오피스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많이 잘 쓰시기도 하고. 요것도 어쿠스틱 제품인데 요렇게 반짝이는 소재감이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피스에 상당히 많이 쓰신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은 회의실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죠. 지금까지 시어 제품을 보셨으면 요거는 중간지라 그래서 조금은 더 도톰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톤이 조금 더 내추럴한 웜톤이 초록색까지 그라데이션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두꺼워요. 아까 보셨던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레이어를 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조금 더 두꺼운 거를 겉지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약간 반짝거리는 소재 매칭에도 좋고 흡음 기능도 같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2024년 크리에이션 바우만 신제품은 Forever Young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제품으로 보여드릴 애들은 에코 원사가 특징인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샤리 에코라는 제품인데
바오마는 원래 거의 대부분 오코텍스라는 친환경 인증서가 있어요. 근데 패브릭에 나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만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공정이라든지 사후 처리, 생산이라는 부분까지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품 생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놀릴이라는 제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코 원사를 사용합니다. 많은 패브릭 제품들도 친환경이라는 서스테이너블 그 파트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 부분을 확실히 잘 녹여낸 신제품입니다. 2024년 크리에이션 바우만의 포레버 영 컨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얼이라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데님은 울 소재이면서도 사선 직조감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데님의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님의 사선 라인에 레터링을 그래픽화하여 표현한 이 다이어리 제품은 일기를 쓴 듯한 느낌이라고 하여 다이어리라고 칭하였고요. 이 그래픽에 같이 데님 원단의 컬러를 매치해서 가구라든지 소품, 커튼에 같이 매칭을 하여 사용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영 제너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열정적인 컬러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핑크라든지 형광 레몬 컬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들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마치 정말 패브릭의 한 조각 치마로 연출해도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린넨 조직감의 은은한 광택감이 포인트인 스칼라 제품입니다. 스칼라 제품은 워낙에도 저희가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요. 조금 더 조직감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신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반짝이면서도 은은하게 컬러가 표현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포엠은 매우 정교한 두 개의 실과 컬러가 아름다운 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아하고 가벼운 느낌을 가지면서도 색감을 멋들어지게 공간을 표현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뒷면에서 보시는 모습이고 앞면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자수 부분이 더 확실히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컬러는 여성스러운 핑크와 화이트, 그 다음에 모노톤으로 사용하기 좋은 웜톤, 쿨톤,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트 제품은 부드러운 드레이퍼리감이 특징이며 그물 조직의 투톤 컬러감이 포인트 커튼으로 제안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연두색과 베이지 두 가지 색의 실이 꼬아져서 조직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컬러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색이 조직감을 이루고 있고 포인트 컬러로 연출하기가 좋기 때문에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린넨감이 굉장히 광택감이 있는 것과 함께 매칭을 해도 다른 광택감을 가지고 있고 조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바우먼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레이저 커팅이 된 패브릭 제품입니다. 크리에이션 바우먼은 스위스 브랜드로 기능적인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개발시키는 데 많은 투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레이저 커팅된 플로라 스타일 디자인이 스타일리시한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이건 역시 포인트로 작은 구역에 사용했을 때 멋들어지게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핑크 같은과 함께 같이 연출됐을 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즈 제품입니다. 쉬어에 프린트된 아이템으로 디지털 프린팅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게 또 크리에이션 바우먼의 특징인데요. 원단과 프린팅이 촘촘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투명하면서도 컬러감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다른 컬러감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어두운 바탕에 프린팅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밝은 바탕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여름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창문 쪽에 놓았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그림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기능적이면서 젊게 변한 크리에이션 바우만을 만나보셨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적인 패브릭의 대명사 진모앤 로드를 만나보겠습니다. 또 만나요.